안녕하세요. 단호의 주원 언니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근육을 늘려줘서 동작이 더잘 나올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목부터 귀 위쪽을 잡아서 지그시 당깁니다. 어깨는 바닥 쪽으로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으로 목을 쭉 풀어주세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아래로 쭉 당길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목주름을 핀다는 느낌으로 목을 최대한 위로 쭉 늘려줄게요. 자, 그 다음은 팔을 잡고 쭉 펴고 고개는 손끝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스트레칭 하실 때는 이렇게 반동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팔 뒤쪽을 풀어줄게요. 쭉 잡아당기고 머리로 팔을 민다는 느낌으로 쭉 최대한 늘려주세요. 일곱, 여덟. 반대쪽. 이 동작은 수시로 해주면 팔뚝살 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허리 뒤에 손을 깍지 껴서 가슴을 최대한 쭉 늘려주세요. 어깨는 바닥으로 다운. 다음 반대로 날개뼈를 쭉 뽑는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끝까지 풀어주세요. 일곱, 여덟. 다음은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서 깍지 껴서 위로 쭉 몸을 늘리고 그 상태로 골반은 유지하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옆구리를 늘릴게요.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골반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천천히 복부의 힘으로 올라와서 반대로. 이건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천천히 올라오고. 자, 그 상태로 발은 11자. 밖으로 하는 것보다 11자로 하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그대로 상체를 숙이면서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쭉 뺄게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도록 허리는 곧게 펴고, 호흡하시고. 이때 숨을 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숨 안 쉬면 죽어요. 자, 그대로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대로 오른발 터치.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손이 안 닿아도 좋으니까 가슴을 최대한 허벅지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무릎은 꼭 펴주셔야 돼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다소 민망하지만 허벅지 안쪽을 풀어줄게요. 발끝도 바깥쪽으로 벌리고
뒤지면서 팔꿈치를 펴고 무릎 안쪽을 잡고 어깨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허벅지 안쪽을 쭉 늘려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벌써 조금씩 몸이 더워지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양 발을 교차해서 깍지낀 손으로 아래 내려갈게요. 이런 동작은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를 늘려줘서 알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스트레칭 빼먹지 말고 꼭 해주셔야 돼요. 반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준비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꼭 잊지 마시고 꼬박꼬박 챙겨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보세요. 화이팅!